50년 전 우리에게 철은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철강 그 이상으로 가는 꿈입니다. 100년의 새 꿈.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POSCO. 2019 21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과 서울 이랜드의 맞대결 오늘도 말씀해 박문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남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최유진, 이슬찬, 이진환, 곽광선, 김건우, 김영욱, 한찬희, 최재현, 정희웅, 바이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45분 출발합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홈팀 전남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서울 이랜드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잡아놓고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 수비수 헤더 이진함의 머리. 자, 박스 안쪽에서 두아르테 한번 접어놓고 높게 떴습니다. 골키퍼 오른손 펀치 헤더 라이더 왼발 슛 아 핀 맞습니다. 두아르테 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네. 골키퍼 오른손 펀칭 이후에 헤더를 밀어넣었던 장면. 아, 네. 빗 맞았어요. 네. 지금 80%의 이 습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많이 뛰는 걸 전남의 기회 오르면 슝 오른쪽 빗나갑니다. 아, 이건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아, 최재현. 아, 완전히 열린 볼이었는데. 네. 자, 마음 놓고 때려봤었던 오르마 슈팅이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가면서 한 번의 기회를 날리는 전남입니다. 최재현 왼쪽 이어줍니다. 이어받고 있는 김경준 한번 접어놓고 오르마 슛 왼쪽 빗나갑니다. 김경준 네 좋아요. 오, 이런 모습들은 좋은데요. 경기 초반에 이랜드 그렇습니다. 네. 바이오 선수 위치 박스 한쪽 중앙 아 바이오 쪽 그러나 그 앞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라인 근처 일단은 뒤쪽 선택 최효진 오, 밀렸어요 최유진. 네. 오, 이게 겹치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밀렸습니다. 코너킥 박스 안쪽 스치면서 가슴으로 받아놓고 오르마 슛 맞고 골절 떠갑니다. 한찬희 선수도 오늘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 약간은 좀 욕심이 날 건데요. 네. 두 골과 하나의 도움 오늘 K리그 통산 100경기째 출장. 어 주아에서 볼 뺏어내고 있는 이랜드입니다. 측면쪽부터 스태핑 두아르테 한번 제동 걸렸고요. 등지면서 두아르테 자 연결됐습니다. 먼 거리 오르면 슛 오. 왼쪽 빗나갑니다. 자 지금은 김민균 자 이제 이 볼이 전개된 이유는 전남이 허리 쪽에서 패스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예. 위험지역에서 볼을 빼앗기면서 서울 이랜드에게 좋은 장면이 한번 만들어졌네요. 네. 죽어도 서울 이랜드라고 끝까지 지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큐가 있잖아요. 네. 죽어도 썬더랜드라고 하는 네. 자 이랜드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저 빠졌어요. 빠졌어요. 패스 크로스 자 열렸어요. 오늘 샷입니다. 골 선제골 서울 이랜드 우리 경기 1대0 먼저 앞서갑니다. 자 지금 그 전에 수비 라인이 깨져버렸어요. 예. 일자 백으로 뒷공간을 빠져들어왔던 움직임이 너무나 좋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골 주인공 원기종 여기서 이재명이죠? 야 빠져나갔어요. 이거 진짜 잘 빠졌네요. 예. 다리새로 살짝 볼이 빠졌고 그대로 마무리 지었던 원기종 이 패스가 기가 막혔네요. 그렇습니다. 패스도 좋았고 저 수비 라인을 깨고 들어갔던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요. 네. 아 오늘 원기종 선수가 오랜만에 아주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자꾸 전담이 끊깁니다. 선수가 스치면서 아, 잘 돌렸네요. 자, 방향을 바꿔주네요. 자, 기회입니다. 자, 측면에서 들어갑니다. 이제 따뜻했어. 골키퍼 정면 막아내고 있는 박준희 슈퍼스윙. 야, 이지훈 선수와 원기종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너무 좋았네요. 네. 네. 자, 중앙에서 측면 쪽 돌면서 이봤습니다. 곽광선 많이 올라와 있는 곽광선의 크로스 박스 안쪽 헤더 핀 맞습니다. 떴습니다. 오른쪽 빗나갑니다. 아, 근데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전남이 이렇게 투박하게 경기를 해가지고는 골 넣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걷어내면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대양팀의 21라운드 맞대결 전남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 스코어 1대0으로 원기종 선수의 기분 좋은 선제골을 앞세워서 이랜드가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선수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21번을 달고 있는 윤성열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자, 추정호 선수와 정재희 네. 선수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교체 투입됐고요. 추정호 선수가 데뷔 경기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추정호 선수는 아예 데뷔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K리그를 데뷔하는 거고. 네. 저희 양 팀의 21라운드 맞대결 후반전 45분이 출발합니다. 원정팀 이랜드가 왼쪽 진영을 바꾸면서 홈팀 전남이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욱 이번 시즌 내 골. 김영욱 프리킥 오른발 수비수 머리 맞고 높게 떠올랐습니다. 잘 때리긴 했는데 네. 네. 가슴으로 받고 낮은 크로스. 오 두어르테. 야 빠지면 뒷공간이에요. 자 잡았습니다. 네. 박준혁 골키퍼 나오면서 왼발로 슈팅. 판단 좋았습니다 박준혁. 네. 키퍼가 선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그냥 1-1 상황 돼버리는 네,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프리시즌 때 해리케인이 네. 하프라인에서 있었죠. 바로 때려버렸죠. 네. 김영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 프리킥 no. 헤더 덤볼 수비수 가슴 일단 흘러나왔어요. 이건 아니죠 이런 건. 경합하는 볼이었는데 자 당구 와우 중에서 기회에 돌면서 오르면 슛 맞고 골절 나갑니다. 야 좋은 장면이었네요. 네. 네. 추정호 선수 데뷔전에서 아주 큰 일 한번 칠 수 있었는데 네. 아. 자 그 이전 장면 네. 골키퍼 펀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죠? 그리고 낮은 네. 크로스 세워놓고 돌면서 오른발 터닝슛 추정호 최유진 자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인데요. 왼쪽 일단 이어받았습니다. 한찬이 오른발 띄우는 패스. 자 안쪽에서 공중볼. 오우 정방 선수의 충돌. 오 괜찮나요? 머리끼리 부닥친 것 네. 같은데요? 자 지금은 주심이 바로 앞에서 봤었고 충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바로 경기를 끊었습니다. 자 양 선수의 몸 상태를 지금 뭐죠? 정신이 당연히 예, 의식은 있네요. 의식 네. 있네요. 네. 자 변준범과 추정호 선수의 충돌이었습니다. 지금 닭 의무팀의 표시로 봐서는 추정호는 괜찮다라고 사인이 들어간 것 같고 네. 변준범 선수가 뛰기 어렵다고 사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부상으로 인해서 변준범이 빠지고 두 번째 교체 투입 박성호 선수가 투입됩니다. 서울 이랜드도 지금 이제 후반전에 체력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네. 변화를 주면서 보강을 합니다. 자 박산 쪽에서 골키퍼 정면. 두 선수 약간의 좀 신경전이 있었고요. 오~ 자, 살짝 피하면서 기회 열렸어요 열렸어요. 왼발 슛 떨어져 휘어지면서 빗나갑니다. 전남의 또 한 번의 아쉬운 슈팅. 윤용호 선수가 예, 허리 쪽에서 제가 부족했던 미드필더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허리 쪽에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왼발 슛 마무리 윤용호. 자 오늘 경기는 20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반칙 자 재빨리 갑니다. 맞고 맞고 굴절되면서 아 바이오 선수가 지금 자 이거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단은 서울 이랜드 쪽에선 잡았기 때문에 경고는 들어갈 것 같고요. 네. 한번 보죠. 발끈했어요 순간. 일단 허범사는 무조건 경고입니다. 네. 아하 근데 이게 뭐 가격은 아니네요. 네. 네. 허범상 경고 아 바이오 선수 경고 네, 네. 바이오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네. 자 한찬이 야~ 자 카운트에서 자 지금의 기회 헬패스 연결 살아있어요. 왼발 슛 아 떴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좋은 찬스였는데 졌나. 윤용호 네. 네. 네 개인 능력을 끌어올려서 개인이 뭔가 흔들어가지고 기회를 만드는 이런 장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살짝 공 밑부분을 때리면서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윤용호 왼발 슈팅 전남 드래곤즈 팀키 두 개가 계속해서 휘날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과연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보답을 할 수 있을지 야~ 자 대충 공간 아하! 파이어! 야, 이거는 정말 오늘 전남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잘 만든 장면인데요. 네. 아, 바이오 선수의 불터치가 다시 보시죠. 아, 찔러주는 패스였고 뒤쪽 공간. 태클이 좋았어요. 네. 네. 지금 저기 앞에 꼬마들이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네. 홈팬 지금 전남이 노란색 유니폼이니까 노란색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네. 팬들의 어떤 기대나 성원 하고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 자 이거 살려야 됩니다. 전남은 마지막 정도 됩니다. 네 윤용호. 윤용호 선수의 발끝 한번 접고 윤용호 아 넘어졌습니다만 야 아니라는.
하는 제스처. 아무런 문제 없다고 봤네요. 아하 윤용호. 자,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양팀의 21라운드 맞대결이 종료가 됩니다. 오늘 전남을 상대로 두 달 반 만에 그리고 15경기째 만에 서울 이랜드가 힘들었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정말 9연패를 당했던 서울 이랜드가 원정 와서 연패 탈출. 네. 올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냅니다. 네. 정말 극적이고 지금 선수들 다 쓰러졌습니다. 아, 지금의 이 모습도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랜드 선수들이 경기 뛰었습니다.